우리 동서발전에서 발간한 지속가능 보고서가 미국 LACP에서 주관한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LACP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들이 설립한 글로벌 홍보 마케팅 전문 기관입니다. 지난주가 3.1절이었는데요. 울산 지역에도 독립운동의 산실 역할을 한 곳이 있습니다. 1919년에 건립된 3.1회관인데요. 우리 동서발전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울산 3.1회관 개보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동서발전 경영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현장 안전 경영을 실시했습니다. 경영진은 한 달간 전국 사업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당진발전본부는 충청남도 화력발전본부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장, 태안발전본부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산재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해발전본부가 지역사회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해시와 동해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신호남 건설추진본부는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안전경영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안전경영활동에서는 설비 철거, 신호남 건설부지 점검, 코로나 예방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일산발전본부는 국가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날 행사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서약을 했습니다.